안녕하십니까. 해얼TV 정상호입니다. 18세기 조선의 노비 시인 정초부가 죽자 주인 여춘영이 벗처럼 여겼던 글을 묻고 돌아오며 시를 읊었습니다. 삼한 땅의 명문가 많으니 다음 세상에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시게. 주종 간에 꽤 멋스런 관계죠. 그러나 신분제 사회에서 이런 사례는 로또 1등 당첨만큼이나 희귀한 경우죠. 노비는 주인이 소유물로 가축처럼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에 불과한 존재였으니까요. 조선 초기 노비수는 전 인구의 40%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경장으로 노비제가 공식 철폐될 때에는 10% 수준으로 낮아져 있었죠. 그동안 많은 노비 가족들이 피눈물 나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 올라타기 끝에 이미 평민이나 중인 양반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조선의 역사는 신분 차별이 닫힌 사회가 자유평등의 열린 사회로 변화하는 기나긴 여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신분 상승의 고된 여정을 양반가가 된 한 노비가계의 200년 이력을 추적해 토파보겠는데요. 주로 참고한 책은 권내연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가 쓴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입니다. 해얼이 무릎을 치면서 읽었죠. 가계 이력 추적에서 드러나는 조상의 민낯을 보노라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거나 믿고 싶었던 사실들에 대한 기대가 여지없이 깨지거든요. 쿨하게 과거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보셨으면 합니다. 1678년 경상도 단성현에 살던 수봉이란 인물이 호적대장 기록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적대장은 국가에서 백성들이 인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작성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국민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정보가 가장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죠. 호적대장에 나타난 수봉은 개인 소유의 산업이입니다. 주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양반 심정량이었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조부도 다 산업이었고 또 노비는 세습제니까 조부와 증조부 역시 산업이었을 텐데 이름조차 모르죠. 부인 자목도 산업이 출신이고요. 한마디로 수봉의 가족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최하층 천민 신분이었던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봉이 김해라는 본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노비들은 성씨와 본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비는 본관을 사용하였고 더 소수지만 성씨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39년이 지난 1717년 단성현이 호적대장을 보겠는데요. 가장인 김응발은 수봉의 둘째 아들입니다. 마을에서 잡다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통수를 맡고 있고 1통 1호에 거주하고 있죠. 통수는 지금의 통반장인데 양반들은 맞지 않았습니다. 최말단 지방행정조직으로 오가작통제라 해서 한 통에 다섯 가구를 배속시켜 인구 이동이나 세금 납부 등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통수가 담당하도록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김응발 이름 앞에 쓰여 있는 어영청 보인이란 말입니다. 직역이라 해서 개인이 국가에 져야 할 의무를 말하죠. 지금의 직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양반은 관직을 얻으면 그것이 곧 직역이 됩니다. 2조 판서라면 그 관직명이 직역이 되고 은퇴하면 전 2조 판서가 직역이 되는 거죠. 반면에 평민들은 관직이 없으니까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는 직역을 가져야 했는데 김응발의 직역이 어영청 보인이었던 거죠. 어영청 보인은 수도방위 사령부인 어영청의 군인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김응발이 어영청에서 실제 복무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군역의 대가로 군포를 어영청에 바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김응발은 군역을 지는 평민이었던 거죠. 그의 부인도 역시 평민이죠. 조선의 여성들은 결혼하면 이름을 쓰지 않고 성씨 뒤에 신분에 따라 다양한 지칭어를 붙였습니다. 성이 변씨라면 양반 여성은 변씨, 중인 여성은 변성, 평민은 김응발의 부인처럼 변소사라고 써서 신분을 구분한 거죠. 며느리도 주소사고요. 결국 김응발의 가족은 확실하게 모두 평민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노비였던 아버지 수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직역이 없었으나 납속 통정대부라는 새 직역을 얻었습니다. 통정대부는 당상관인 정산품 풍계인데 앞에 납속이 붙어 있으니까 국가의 상당량의 곡식을 바치고 명예직인 통정대부 관품을 얻은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노비 수봉이 평민으로 신분 상승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때 시대 상황을 봐야죠. 수봉이 살던 때는 조일전쟁과 조청전쟁의 피해가 채 아물지 못한 터에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이 차례로 조선을 강타했습니다. 피해가 참혹했죠. 을병대기근만 해도 실록에서 기아와 전염병으로 인구가 141만 명이나 줄었다고 통탄하거든요. 궁여지책으로 조정은 곡식을 받고 공명첩을 발행해 통정대부에 임명하거나 노비 면천 문서를 판매해 국가 재정을 보충합니다. 수봉도 국가의 재산을 바치고 합법적으로 평민으로 신분 상승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수봉은 주인집에 의탁해 사는 솔거노비가 아니라 따로 호를 구성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토지를 경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토지를 가질 수 있었고 심지어 노비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노비를 물려줄 만큼 경제력이 충분했죠. 그런데 수봉은 1678년에 본관을 김해, 1717년에는 성씨를 김으로 신고했습니다. 왜 수봉이 성본을 김해김씨로 신고하였을까요? 물론 수봉의 조상 가운데 김해김씨가 있었을 수 있죠. 그러나 권내원 교수의 조사로는 수봉의 조상에서 김해김씨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노비였을 때는 직계조상인 조부, 증조부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자 그때야 생각이 났는지 이름을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권내원 교수는 조작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혈연적으로 관련이 없는 김해김 씨를 임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김해김 씨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봉이 살았던 도산면에서 본관만 가진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본관이 김해였습니다. 성씨와 본관을 모두 가진 이들 가운데에는 김해김 씨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또 그들 김해김 씨들은 모두 평민이거나 노비뿐이었습니다. 최소한 수봉이 살던 시기 도산면의 김해김 씨는 양반 성씨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봉의 입장에서 김해김 씨는 신분 장벽이 높지 않고 친숙한 성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봉의 후손들이 평민이 되었다고 행복했을까요? 최하층 신분은 벗어났으나 새로 여러 의무를 부담해야 했죠. 대표적인 것이 16세부터 60세까지 평민 남성에게 부과된 국방의 의무, 군역이었는데요. 천민은 원래 대상이 아니었고 양반은 슬슬 빠져나가니까 조선 후기에는 평민만 군역을 졌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기본적인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한 사회 구조였던 것이죠. 군역은 직접 군복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거의 군포납부로 대신하였습니다. 1720년에 김응발이 부담한 군포는 본인과 두 아들 3명 몫으로 최소 6필이 배였습니다. 한 필이 폭 32cm, 길이 16m니까 대략 100m 길이의 배를 16개월마다 간의 수공업으로 짜서 바쳐야 한 거죠. 보통 일이 아니었죠. 더구나 군역의 대상자도 규정을 위반해 16살이 되기 전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살도 안 된 김응발의 둘째 아들도 군역을 지고 있었죠. 반면에 평민들은 나이를 속여 전체 군역기간을 줄였고 수봉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수탈과 거짓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결국 평민들은 과도한 부담을 회피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오매불망 양반을 꿈꾸는 거죠. 양반이 되는 확실한 방법은 우선 직역을 양반의 직역인 유학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수봉의 후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손자대에서 중인계층 직역들을 거쳐 증손자인 김아무개 오가 1780년 처음으로 유학 직역을 획득합니다. 노비에서 평민이 된 지 63년 만이 집안 경사였죠. 그러나 잠시였습니다. 3년 후 다시 중간층인 교생으로 강등되어 여생을 마치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수봉의 후손들이 유학을 본격적으로 칭하기 시작한 것은 5세손과 6세손 세대였습니다. 수봉이 노비에서 해방되고 무려 2세기가 흐른 뒤죠. 수봉의 호적과 6세손 김정음의 호적을 비교하면 사노비가 유학 직역으로 달라져 있죠. 유학은 관직을 갖지 못한 양반입니다. 학생은 유학으로 살다가 죽은 양반이고요. 말하자면 양반이 벼슬하지 못하면 살아서 유학, 죽어서 학생으로 불렸던 것이죠. 지금도 신주 지방 등에 학생 부군 신이라고 쓰는데 은연중 우리 가게는 양반이다 이런 소리 없는 아우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양반이 되려면 직역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입양, 부계가족, 경성, 전통 양반 성씨와 통혼, 학문적 성씨와 관직 진출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했죠.
그러나 수봉의 후손들은 19세기까지 통원과 관직 진출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봉의 고손자 세대에서 과감한 시도가 나타납니다. 수봉의 고손자 김종옥의 1825년 호적인데요. 김종옥의 본관이 고조 할아버지와 다르게 안동김씨로 되어 있습니다. 도산면 등광에서 살다가 삼등면 단계하촌으로 옮기면서 본관을 안동으로 바꾼 거죠. 단계하촌은 양반들이 거의 살지 않던 도산면 등광과 달리 안동권씨 양반들의 위세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또 조정에서는 안동 김씨 세도정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죠. 그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모르지만 적어도 새로 이주한 곳에서 위상이 높고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로 본관을 받고 본인 가계의 위상을 높이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거죠. 지금까지 최하층 천민이었던 수봉 가계의 200년 이력을 추적해봤습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타기 위해 돈을 바치고 본관까지 바꾸면서 족보 세탁을 한 흔적도 발견되었죠. 사실 조상의 삶은 전설처럼 미워하고 싶은 것이 후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봉의 이야기는 신분 굴레를 벗어나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라 다소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수봉 가계의 200년 여정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같은 민족을 세습노비로 삼았던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인 동시에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볼 때 비로소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